자, 조리씨 가족의 첫째이자 모두의 취향을 저격할 준비를 마쳤지요. 네, 우리 황인영씨가 이번엔 김사나 역으로 돌아옵니다. 왼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한 깊은 친구, 우리 사나.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만나보셨겠지만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따뜻하고 귀여우면서도 뭔가 철이 좀 일찍 든 그런 사나의 모습. 자,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포즈 부탁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아, 보라트도 좋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아, 좋습니다. 예. 자, 이 귀여운 하트가 과연 어떻게 될지. 10년은 가족으로 지내고 10년은 또 남남으로 지내다가 다시 만개. 네. 자, 정면 보시면서 또 다른 포즈 이어가겠습니다. 귀엽고 사랑해서 우리 로맨스물이니까 아, 좋아요.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네, 오늘도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우리 채연씨 오늘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좋아요. 왜 과연 이 두 분의 서사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내일 8시 50분입니다. 네, 우리 배현성씨. 아, 진짜. 아, 좋습니다. 우리 현성씨의 드리블하고 농구하는 모습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두 분과 또 어떤 로맨스물이 또 탄생될지 조립식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고 깔끔하며 매사에 진심인 우리 아버지 윤정재 역의 자 스위트함의 한도 초과 우리 아버지 윤정재 역으로 네, 팔짱하고 하트. 네, 우리 최보성 씨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로맨스물이니까 약간 자칫 험할 수 있는데요. 예, 음악에 생긴 얼굴과는 달리 시키면 곧잘하는 귀여운 구석이 있는 배우라고 소개가 되어도 네, 아이 좋습니다. 네, 포근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 김대웅 역의 최모성 씨였습니다. 왼쪽도 마지막. 네, 자, 그 양쪽 보라트. 예, 우리 최모성 씨 너무 꼬집지 마시고요. 살짝 터치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매사에 열심히 신 우리 최모성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자, JTBC 수요 드라마 조립식 가족 파이팅! 네. 수요일날 여러분들의 안방 극장을 아주 따뜻하게 변화시킬 조리식 가족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